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쉽지 않겠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인사청문회가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쵸. 잘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뭐 정세균 전 의장이 스캔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네. 뭐 비리라든가 사생활 관련돼서는 그렇게 논란이 없었는데 근데 총리가 임명되려면 국회 인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장관과 다르게 반드시 찬반 투표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국회 상황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 네. 극한의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치가 열리고 있지 않아서 이게 언제쯤 뭐 임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 과정이 또 험난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지금 국회는 지금 꽉 막혀 있는데 네. 총선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죠? 네. 오늘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만 260여 명이 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문제는 어떻게 선거를 치룰지 이 선거의 룰, 게임의 룰이 정해져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네. 안 정해지고 네. 있어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플러스 협의체가 조금 전인 9시부터 다시 이제 회동을 해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글쎄요. 어떤 얘기가 이어나갈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협상을 중단할 만큼 엇갈리는 부분이 두 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연동률 상한선, 이거 캡이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석패율제 도입인데 이 선거법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연습장에다가 펜 들고 네. 표를 그려가면서 계산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네. 복잡해요. 네.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네. 내일 더 라이브에 이 선거법과 관련된 뭐 협상자, 협상 당사자가 직접 네. 나와서 결과하고 과정을 네.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좀 기대해 보시죠. 네. 네. 자, 다음 소식은 좀 놀라운 소식 하나 들어왔어요. 네, 네. 오늘 삼성 그룹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삼성 그룹 고위 임원 26명이 무더기로